오늘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이걸 샀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게 바로 가르나 3G. 어. 어? 3G가 그나마 낫다니까요. 이게 3G야. 이거 진짜 커. 이거 작고. 이거 3F라고. 쓰고 이거 인터넷 된다. 가르나를 써보. 최악이야? 디지털 안 돼. 아, 오히려. 필름 스타일이야? 아니, 필름도 아니야. 아니, 약간 수치야. 빈티지한 스타일 잘 어울린다. 진짜 라이카. 진짜 라이카? 여태까지 뭐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실용주의자 뭐 이런 분은 뭐 가짜 라이카를 썼다는 얘기야 지금? 이런 거 쓰느니 손이가 낫고. 왜? 너무 현대적이야? 네. 아, 그리고? 이거 쓰느니 손이나 캐논이 낫고. 네. 이거를 샀는데 네. 제가 썼던 게 M9도 썼었고 아하. M3 썼죠. 라이카라는 게 왜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다시는 사지 마요. 왜 라이카를 쓰죠? 저기요, 영원히 소장각이에요. 라이카를 왜 써요? 라이카 이거 이런 거 쓰느니 소니 쓰잖아요. 극성 제고야. 사지 마. 오스카 바르나. 아, 오스카 바르나. 언니 까르띠에 브레송이 썼던 거. 아, 맞아 맞아. 왜 브레송이... 언니 까르띠에 브레송 이런 거 안 썼거든요. 그때는 살아 있지 않았어. 그때 나왔을 때. 남의 거 눌러보긴 딱 좋네요. 진짜 바르나 있었던. 요즘 CL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진짜 CL.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오스카 바르나가 만들었던 이 바르나 카메라를. 복각해서 디지털로 만든 게 라이카 CL인데 그렇죠. 나는 복각 안 쓴다. 난 진퉁이다 이거 아니야. 네. 사진학개론 1회 우승자의 다음 면보에 그렇죠. 사진은 아니야. 필름이고 그 사진은 필름이고 그리고 사진 계속 해봐 한번 얼마나 매장당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한번. 그리고 또 라이카는 바르나. 아 라이카는 바르나. I부터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1A도 있고 뭐 2D도 있고 3 있고 3F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3G인데 3F가 현재 바르나게 나왔던 개체수 중에 제일 많아요. 쓰는 사람도 많고 가격이 훨씬 더 싸. 다만 3F의 차이점은 뭐냐면 셀프 타이머도 안 되는 것도 있는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3F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파인더가 작아. 그래서 저도 3F를 갖고 있지만 사실 한 번도 써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 이 바르나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3G를 사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3G가 파인더가 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든 파인더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3 어. 잘 몰라요. 아니, 안 찍어봐가지고. 그지? 알면 그런 소리 못 해. 그래서 1960년도까지 바르나게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M3가 53년도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M3가 더블 스트로크로 해서 M3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3년 뒤에 3G 같은 경우에는 M3의 파인더를 가지고 그 파인더를 매개체로 해서 바르나를 좀 더 계승시킨 마지막 모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콘으로 따지면 FM3 같은 모델로 해서 바르나기 4년 정도 해서 나와요. 그래서 남바로 시작을 하면 파리 남바로부터 시작해서 98 정도 남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보면 알겠지만 초기 남바야 얘가. 그러니까 56년도에 나왔던 모델이죠. 뭐 그래서 파인더를 보면 알겠지만 파인더가 기본적으로 끝에 파인더 그러니까 안에가 있고 안쪽에 네모가 땡땡땡땡 있잖아. 네. 그러니까 바깥에는 50mm 파인더고요. 네. 그리고 안쪽은 90mm 파인더야. 그러니까 배율이 이제 0.9배 배율로 해가지고 얘가 50mm 파인더와 90mm 파인더를 지원을 하는데 그나마 바르나에서 어느 정도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파인더를 만들어 놓은 거지. 오케이. 이제 엘마가 레드 엘마가 있고 니켈 엘마가 있는데 지금 이건 니켈 엘마예요. 보면은 이게 이제 필름 레버고 이렇게 올리면 이제 필름 올려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이게 보면 30분의 1에서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너무 안 네,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이게 이제 미국식 셔터 스피드로 해가지고 황금 비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셔터 스피드가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셀프 타이머. 셀프 타이머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죠. 아, 이 매미 소리. 여름이잖아요. 매미 소리 들어야 돼. 저기요. 이거 다시는 사지 마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내 몇 장 찍고 있다라는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파인더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는 포커스를 잡아주는 이중 합시상, 그러니까 RF의 이중 합시상이고요. 이쪽은 구도를 볼 수 있어요. 구도를 볼 수 있는데 50mm와 90mm를 할 수 있고요. 이 시대의 최신식 여기 쪽에 보면 후레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셔터 스피드 여기 30과 1은 이쪽에서 30, 15, 8, 4, 2, 1 필름은 어떻게 할게요? 필름 여기 돌려서 하면은 열리거든요. 아 그래. 자 봐봐. 이게 크랭크 있잖아. 이 크랭크가 이 필름에 일단 넣어서 필름을 일단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를 잘라. 이렇게 잘라야 돼. 잘라. 이게 안 잘라도 상관없는데 자르면 안 자르지 않으면 셔터막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필름에 껴가지고 여기다가 돌돌돌돌돌돌돌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죠. 이거 다시는 사지 마요. 저기요, 영훈이 소장 가기예요. 작성 제고야. 사지 마. 남의 거 눌러보긴 딱 좋네요. 오케이.